첫 소식입니다. 전설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, 로저스 홀딩스 회장이 제2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고했습니다. 짐 로저스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상승으로 내년이나 내후년 폭락장이 올 수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전쟁도 이러한 흐름을 바꿀 순 없다고 경고했습니다. 팬데믹 이후 유동성을 늘려 시장 위기에 대응했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게 로저스 회장의 설명입니다. 이와 함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귀금속이나 농산물과 같은 원자재 투자가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.